저기 추 5분 박수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는 김만택 교수님들. 아, 예.
장혜수님. 아, 예, 젊으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것도 오페라 부파에 속해요. 그 도니체티 오페라 뭐죠? 제목이? 사랑의 요야. 넬리제리다 모레. 선생님 참 열심히 들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사랑의 매력이? 네? 아, 오페라의 매력이고 미움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할게요. 사랑의 매력. 이게 도니체티라는 사람이에요. 도니체티. 그러니까 이 넬디라는 이 거장이 탄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활동한 세 사람이 있어요.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 이태리 사람들은 다 성이 E 아니면 O 아니면 A 아니면 A로 끝나요. 벨리니, 로시니, 푸치니, 베르디, 조르다노, 조르다노, 모리코네, 뭐 이렇게. 어쨌든 이 사랑의 묘약처럼 얘기가 재밌는 게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뭐 중장년층이신 꼭 옛날에 시골이나 아니면 저 소도시에는 꼭 그 동네 누가 하나 있어요? 동네. 바보요. 바보가 하나 있어요. 바보. 네? 칠복이, 삼룡이 이런 바보가 하나 있잖아요. 그 이태리 마을에 바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보 이름이 네모리노예요. 네모리노. 이름도 바보 같잖아요. 네모리노. 근데 네모리 바보는 꼭 누굴 좋아해요? 예쁜 여자. 네, 동네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자기 그 저 자기 상태도 모르고 꼭 동네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좋아해. 그것도 어떻게 좋아해요? 세련되게 좋아해요? 망보가네를 좋아해. 망보가네. 예. 네. 그 동네에서 제일 집안도 좋고 예쁜 여자 이름이 아디나야. 아디나. 이름도 이쁘잖아. 아디나. 그 네모리노는 아디나를 좋아해. 그래서 아디나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디나.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나 고민하던 끝에 누가 나타나요? 약장수가 나타나요. 약장수의 이름이 둘카마라. 둘카마라. 이름도 참 약장수 같잖아요. 둘카마라. 그래서 약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약을 먹으면 24시간 안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버리는 바보니까 어떻게 해봤어요? 자신도 다 털어가지고 샀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닌 것 같아.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이 네버리노가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 24시간밖에 안 되니까 또 사야 되네. 돈이 없잖아. 그러던 차에 군에 징집을 하면 군에 가기로 저 결심을 하면 돈을 준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야. 네버리노가 저 군대 갈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도 돈을 땄어. 또 먹었어요. 24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디나를 계속 눈을 맞추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네모리노의 먼 친척 삼촌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모리노가 돈을 엄청 벌리고 그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다 아디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디나 귀에. 아디나가 저 바보가 돈이 왕창 생겼다는 게 어떻게 돼요?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동네 여자 다른 여자애들도 막 그 네모리노가 이제 바보 같지 않고 나를 놔줘야만 되나?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네모리노가 아디나를 딱 바라보는데 아디나가 그때 이제 느낀 거예요. 야, 제가 나를 위해서 군대까지 간다고 그러고 이제 돈도 생기고 갑자기 네모리노가 너무 좋아져. 그러면서 이제 그 제목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인데 이거는 약간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좀 시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 푸르티바라는 것은 은밀히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디나가 네모리노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흘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어차피 이렇게 흘리는 거 같잖아. 그게 아니고 아디나가 네모리노가 자기에 대한 사랑에 어떤 좀 감격을 먹어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네모리노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죠? 사랑의 묘약이 힘을 발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감격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소리 들려라. 난 몰래. 근데 저 노래에 아주 감추어진 그 묘미는 뭐냐면, 그 전주 들으셨어요? 전주? 전주가 어때요? 구슬픈데, 우리 목관악기는 보통 네 개를 치는데 뭘 치죠? 목관악기 아시는 뭐 있죠? 클라리넷. 플루트, 그죠? 오보. 클라리넷. 또 하나 뭐죠? 바순. 그렇죠. 옛날 우리 초등학교 음악 책에는 파고시라고 돼 있었죠. 근데 바순이죠. 바순은 오케스트라에서도 이 네 명 중에 제일 구석진 대안도 있어요. 별로 쓰이는 데도 없고, 그 소리를 굳이 묘사하자면 뭐죠? 이 코모어 소리, 답답하고 코모어 소리. 별로 이 바순은 이렇게 활약하는 악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에토니 체티는 바로 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소주를 바순으로 깔아요. 바순으로 깔아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모리노의 이미지예요. 네모리노의 이미지가 바로 바순. 도리체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도리체트의 집은 전당포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오래 못 살았어. 1797년에 주베트랑 동갑이에요. 1797년에서 1848년에 죽었어. 51살밖에 못 살았어. 벨리니는 더 짧게 살았죠. 1801년에서 1835년 34살밖에 못 살았어. 여러분 시칠리아서 아시나요? 이태리 남서부에 있잖아요. 풍광이 좋대잖아요. 근데 시칠리아는 어떤 섬이에요? 또 뭐로 유명해 시칠리아는? 마피아. 그렇죠. 대부의 배경이 시칠리아잖아요. 예? 그 시칠리아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이태리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촌스럽고 무식하고 범죄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시칠리아 섬 태생의 위대한 작곡가가 바로 벨리니예요. 벨리니는 34살밖에 못 살았는데, 이 시칠리아에 큰 도시가 두 개 있어요. 팔레르모와 카타니아. 둘이 라이벌인데, 카타니아 성 출신, 카타니아 항구 출신인데요. 34살밖에 못 살았지만, 음악으로 번 돈을 모두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시칠리아에 가면 벨리니 동생이 살았어요. 쇼팽이 죽을 때, 벨리니의 노래를 들려다오. 그래서 쇼팽한테 2B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 2B. 하나는 베토벤, 하나는 벨리니. 벨리니가 위대한 사람. 벨리니 유명한 오페라가 뭐 있죠? 노르마. 정결 아저씨. 마리아 칼라스. 올해가 마리아 칼라스 탄생 100주년이에요. 마리아 칼라스. 자, 지금 파바로티 노래를 들으셨습니다만, 파바로티 노래는 들을 때마다 어때요? 그죠? 파바로티는 어때요? 들을 때? 시원해. 너무 잘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노래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별로 노래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파바로티의 노래를 들으면 와! 멋있다. 라디오에서 들어도 파바로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시원한데 그 비밀은 Face in the voice라고 그래요. Face in the voice. 목소리 속에 얼굴이 있다. 다른 테너나 다른 발톤이나 다른 소프라노, 메소소프라노는 들어도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돼. 네? 보통 사람은 이게 누군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보통 사람도 파바로티와 칼라스는 들으면 아, 칼라스 같아. 이거 파바로티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특하다. 압도적이다. Face in the voice라고 목소리 속에 얼굴이 있다. 제가 볼 때 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파바로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준비한 건 저 독일 가곡도 있는데 그건 시간 가면 잘 들어가고 그죠? 한번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네네. 네네. 그때 본인이 유산을 받는 걸 알고 부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는 거예요. 알죠.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만식이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기 그 기도를 다 그 약의 효능이 다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받았다는 자부심이 없는 상태에서 네. 주약이 먹혔다는 걸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받게 된 게 자기 그 자기한테 왔다는 걸 알아요. 알고도 부르고. 아니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저 노래의 특징은 반 정도까지는 거죠. 반 정도까지는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뭐 사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반 중간 뭐 이상한 거예요. 사랑의 승리예요. 사랑의 승리. 사랑의 승리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포효하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몰래 흘리는 능력이죠. 사랑의 매약이 아주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좋은 어필하고